시간도 생명 살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전도해야 할 사명.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방금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중요한 비밀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압박하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미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나가면 빈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더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자 상태 7가지 상태를 갖다 하나씩 찝어주는데 딱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 문제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답이 없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걸 알고 저는 한계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서 그 나의 어려움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건사된 거 우리 건사 직분 이거 정말 그냥 예사롭게 그냥 교회에서 주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더라고요. 정말 권사님들이 다 곳곳에서 헌신을 하고 우리 여전도 같은 경우는 여전도 권사님이 여전도 회인데 이제 권사님이 유아부에 가서도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날 밝아오네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이 내게 있어도 저녁이 올 때도 나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영원히 노래해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의 이름 경배해 교회가 성장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의 눈물어린 헌신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한두 줄로 다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증거들 하지만 지금 그것에 그냥 머물러 안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배경이 되려 합니다. 예원교회 권사들에게 있어서 복음 치유란 무엇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24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원 권사회 영성과 지성의 조화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려온 시간 속에서 몸에 배어든 헌신의 열매죠. 인생을 통해 겪어온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속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구나. 그래서 저는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항상 감사함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직자의 중에 중직자고 우리 권사님들이 원리스 돼서 기도의 불을 밝힌다면 복음 치유와 24제자 1인 1 교회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고의 주인공이 될 거를 믿어요. 사용하지 않는 의지는 무력해지는 것처럼 멈춘 믿음은 굳어져서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올해도 권사회는 갱신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사역 속에 숨겨진 주역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후대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고 권사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구분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관록보다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는 중심으로 자라나는 렘넌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둘째, 권사국은 1인 1교회와 말씀운동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지역지역마다 또 교구와 기관마다 포진된 우리의 권사들, 그 팀워크를 통해 강력한 영적 진지 구축, 그로 인한 교회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1인 1교회화를 위해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인도 속에서 전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며,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기도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사회는 영적 풍향을 주도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막강한 후원 부대가 될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 읽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전도자의 보호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건물은 다 지어져 있어서 만약에 본당 헌당이 된다면은, 그래서 본당을 헌당이 돼야만 전도와 선교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구호로 끝이는 게 아니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가장 모범적인 기관으로서 권사님들의 모든 마음이 다른 것보다는 우선 교회 본당 헌당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소유한 예원의 권사들,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39세 여제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권사회의 활약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역할이란 것이 어머니의 사명, 직분 엄청납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 영적 분위기, 그 가정의 후손들의 미래 다 달려있어요. 여자의 이 역할이란 것이 엄청납니다. 에덴 동산부터 역할이 엄청나서요. 결정적인 역할, 결정적인. 이 어리석은 남자들은요, 다 여자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초대교회도 보면 중요한 사람 다 여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세계보험한테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회, 권사회. 옛날에 권사들은요, 다 나이가 많아, 할머니들. 아무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분들이 할머니. 그러니까 학기 없으니까 뭐 기도만 하죠. 앉아, 교회에서 뭐. 나이 들면 잠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권사님들이 기도로서 교회를 한국의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제 또 이 백세 시대가 되어서 다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는데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권사회가 얼마나 되느냐. 권사들이 오늘 이분들 인사로 왔는데 물으니까 800명인데 우리 교회 지금 권사들 800명인데 매달 한 번씩 모이는데 한 600명 모인데요. 600명 모이면 엄청난 거지. 600명이 다 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600명 모인다 보고했어.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내가 그래서 5인1조를 구성해라. 5인1조 기도조를 해서 5명씩 각 교구에서 전부 다 교구별로 돼 지역별로 돼 있어도 5인을 중에서 기도해서 포럼하고 제일 중요한 게 포럼이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제 나누면서 거울이 되어서 서로 반면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막 말로 다 못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래 보면요. 우리 집만 해도 우리 어머니 영향 결정적입니다. 어머니라고 다 어머니 아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머니 기도 어머니 윤희 어머니 모세도 어머니 통해서 요한도 어머니 통해서 디모데도 어머니 통해서 전부 어머니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안 나와 어머니 통해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 아버지 영향은 거의 영적으로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모태 신앙인데 우리 어머니는 18살 예수 믿어가지고 혼자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이 5명인데 이 모들 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단 말이요. 불신자 가정에서. 그러니까 5명 이모인데 이 모들 중에서 기도 막, 기도를 막, 그냥 기도가 아니요. 한 맺힌 기도 있죠. 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를. 그런 이 모들 밑에는 목사들이 나와. 근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도 안 나왔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선교사 나오지요. 막 그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한 집에 몇 명씩 목사가. 근데 기도 안 하는 이 모델은 하나도 안 나왔어. 그 왜 기도 안 했냐? 남편이 능력이 있어. 능력 공무이고 남 사장이고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남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장사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막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든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목사가 나와. 그 자식들이 다 주고받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어머니들은 영적 포럼이 안 돼. 기도는요. 영적 포럼이 됩니다. 가정예배가 영적 포럼이 돼요. 영적 포럼 안 해 어머니들. 그런 자식들은 신앙이 안 좋아. 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영적으로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정 살려야 돼. 가정. 남편 능력 있다 없다 믿는답니다. 상관없어. 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언약 전달을 해야 되겠다. 피 맺힌 한 맺힌 이 가슴을 가지고 해야 허감이 물러가요. 대강 적당하게 얼렁뚱땅 그거는 눈썹도 깠다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님들은 첫째 기도, 교회에서 와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헌신. 기도 안 하는 사람 헌신하면 말썽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하면 꼭 말썽이 나고 불평, 불만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일체 말이 없어. 나는 평생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에서 교회가 어떻는지, 목사가 어떻는지, 뭐, 어느 장로가 어떤 말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매일 기도하래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그 봉사 헌신을 다 받으신다. 기도하세요. 남편 상관없어요. 그거 전부 변명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권사님들 보면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자원이에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것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뭐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모여 기도하고, 또 5인1조에서 또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사모들 포럼, 이거 되어진 사람 끝난 거예요. 가정에서요, 애들하고 어머니가 애들하고 이렇게 단둘이 하든지 셋이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포럼한다, 그 집은 그 자식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가정에서 성공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권사의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권사는요 여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래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는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사람은 이 시간 안 나옵니다. 코로나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지금 뭐 교회들이 문을 지금 거의 다 예배 심야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막 심지어 주일날은 뭐 유튜브로 봐라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 예원교회는 다 믿음이 좋아 거의 마스크 한 사람도 거의 없고 믿습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번 주간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요. 전쟁. 우리는 전쟁의 전쟁을, 전쟁 아시죠? 전쟁. 지금 세상은 뭐 코로나하고 전쟁인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코로나도 퍼지고 전쟁도, 영적 전쟁도 퍼져요.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 싸움 안 합니다. 육신적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은 영적 싸움 안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있어.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시고 육신적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니다. 힘차게 합시다. 신앙고백 하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합시다.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 이면에 영적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 여기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전에는 가다놨을 때는 좀 덜했는데 요즘 다 풀어놓으니까 기독교가 막 들어오죠. 선교사를 들어오죠. 막 끊임없이 확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또 워낙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교회가 그렇게 나름대로 존재해 있었는데 이렇게 확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꽉 묶어놨는데 이걸 풀어놓으니까 막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얼마냐? 1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1억. 1억이면 전 세계 제일 기독교인 많은 거예요. 현재만 해도. 그런데 이 지금 중국 기독교인이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됩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면 자기들의 정권을 그렇게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라. 여기에 아주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해를 그렇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감각했어. 중국 교회도 뭐 선교 현장 엄청나네. 뭐 엄청나게 선교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 현장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이 공산주의라는 걸 통해서 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 사단이 숨은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독교 핍박이에요. 기독교만 전파하니까 기독교를 전파. 왜 기독교만 전파하냐? 기독교는 유일하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확산이 된다면 확산이. 그러니까 이 중국 현장을 영적으로 보면서 중국에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중국에서 그 핍박받고 있는 이렇게 이 지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해요. 복음 체질이 어떤 사람이냐?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사람을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크고 작게 강하고 약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걸 어떻게 보느냐?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요, 서필추월 워리어 되시 바랍니다. 영적 전사. 영적 싸움하는 전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벽한 유일성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로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출애굽 말씀은요,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재앙, 제가 일부러 이 재앙을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강의 설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절기나 어떤 행사 때 다른 본문을 택하지 그 이외는 쭉 그대로 진행하는데 딱 지금 이 재앙이 임했어요. 이 재앙. 자,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뜻과 계획,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 7장부터 11장까지 이 본문 앞에 쫙 그렇게 쫙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러면 될 텐데, 엄청난 분량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만 넣는데 여기에 열 가지 재앙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분량을 그렇게 할애해가지고 왜 이것을 기록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그런 자연 재앙이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재앙이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생동감 있는 삶. 생동감. 이거 없으면 안 돼. 사람을 볼 때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 생기가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무장돼 보이고 뭔가가 자신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자, 여러분도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막 생동감 있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나.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문제 사건 생기고 자존심 상하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를 무시해. 나를 요구해 두고 봐. 너 죽었어. 그 세상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평소 때 신앙 좋은 사람이 막 청계에서 3장, 11장 막 떠들면서 막 그리스도를 모두 떠드는데 문제 딱 와버리면 완전히 없어버려. 옛날로 또 돌아가. 문제 사건 앞에 허우적거려. 괴로워해. 막 고통당해. 잡혀버려가지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원망 불평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게 뭐요? 여전히 옛틀에 갇혀있는 삶. 여전히 종교에 빠져있는 삶. 여전히 율법 속에 빠졌어. 우리는요, 이런 완전 옛틀을 깨버리시 바랍니다. 예원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기 전에 살아왔던 종교생활 다 깨버려야 되고.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복음 가지고 되니까요, 한국교회 교권과 싸워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안 말 안 하면서, 복음 말한대, 복음 누리대. 완전히 내면에 들어가면 다 썩어 냄새나. 여러분 완전히 옛틀 깨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이거 바라보는 사람을 새틀 갖춘 사람이라. 새틀 인생이에요. 새틀 인생.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보는 거, 이런 거를 새틀 인생이라. 야, 다르지요.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다르지요. 다니엘 다르지요. 요셉 다르지요. 렘드 일곱 명 다르지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다르지요.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일심전지 지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24 제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는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14절 이후에 보면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말하라 그 말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이 말 그대로 해. 자,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주겠다. 하나님 많잖아요. 하나님 신이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상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신이야, 다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겠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하겠다. 당대 최강국인 애굽, 요즘 말은 미국이죠. 당대 최강국 이 애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온 천하가, 애굽이 최강대국인데 이 애굽이 움직이고 애굽이 문제 생기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니까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첫째 재앙이 끝난 후에 그 전까지는 요술을 통해서 흉내를 내던 요술사들이 더 이상을 못하겠다고. 장님 흉내를 내기는 냈는데 이제는 더 못합니다. 바로에게 우리는 이 이상은 우리 요술사들은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요술사들이 뭐라 그랬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세상의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애굽에 내린 이 열 가지 재앙은요, 특별히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함임을 볼 수 있어요. 애굽 땅 자체를 심판이요. 열 가지 재앙은 각각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들,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어마한 게 다 귀신입니다. 일본 가보면. 다 귀신이, 800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동남아시아가 다 그래요. 귀신 그냥 도배를 다는 게 동남아시아이지. 여러분, 저 뭐 그냥 여기 떠나서 막 그냥 이 대만만 가보세요. 그냥 막 집집마다 막 입춘 대길 못해가지고 막 붉은 거 다 붙여 집집마다 동남아 거의 다 그래요. 알아요. 다 귀신 섬긴다고 자기들도 말해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첫째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대상으로 여겼던 나일강. 나일강은 유명한 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나일강은 한강이잖아. 한강. 그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최고의 물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물이 최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다 풍요했어요. 그 이 나일강이 애굽을 풍요하게 한 거예요. 물이 확 흐르니까 막. 나일강. 지금도 있어요. 나일강.
그 날강이 있는데 그때 날강은 그래서 이 날강이 다 먹여준다 생각하고 날강을 신으로 모셨다. 그런데 이 날강을 모여 피로 물들게 피장을 내렸다 하나님.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날강을 지키는 신이 셋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날강을 지키는 신이 셋인데 남자신을 하피라 그랬어요. 여신을 이시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날강 전체를 관리하는 이 신을 크누움이라 그랬어요. 그 신이 세 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 신이 날강을 보호한다. 그런데 모세가 날강에다가 지팡이를 그렇게 딱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 날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렸어. 하얀 물이 벌겋게다 하나도 먹지 못하도록. 그럼 뭐요? 자기들이 섬기던 세 신은 무력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신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들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앞에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다산을 말하는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다. 그래 미루죠. 그런데 이런 개구리에서 오히려 피가 막 개구리 막 뭐 문만 열면 개구리 튀죠. 막 뭐 그냥 밥 먹으려고 냄비 들면 개구리 튀죠. 천 개구리 재앙이 말이니까 질겁을 해본 거요. 그렇게 좋게 믿었던 그 섬겼던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땅에 티끌을 쳐가지고 온 땅 이를 가득한 이 여러분 이 아세요? 요즘 애들 이 잘 모를 거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가 많아가지고요 군대 가면요 요 밑에다가 이 봉다리 달고 다녀요. 이 약 이렇게 이가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전부 요래 다녔다. 이 약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독 이거 이가 많아가지고 막 여자들도 머리 이가 막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가 얼마나 지지발 더러운지 몰라요. 이가 막 바삭바삭 그리고 보면 거지 길가에 거지 이가 막 기어다니고 이 재앙을 막 티끌을 다 이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애굽이 이 재앙은요 섬기는 땅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냐? 파리 재앙. 파리.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러니까 파리가 오히려 애굽 사람들 공격하면서 파리 재앙을 온전히 파리를 담아 못 살게 만들었고요. 이들의 믿는 신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이 뭐냐? 짐승에게 치명적인 이 돌림병이었어요. 짐승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 이 재앙은요 가축을 상징하는데 가축을 보호하는 신에 대한 상징입니다. 심판입니다. 지금 그 신들을 자기 재앙 우리 가축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 신들을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이어가 독종 재앙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신. 우박 재앙은 하늘에 지키는 신,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신,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최고 성긴 이 뭡니까 태양신, 세상을 다 캄캄하게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신 마지막 뭐냐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왕 아들부터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인데 신의 아들을 다 죽여. 한마디로 이 열 재앙은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한 성취를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 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버렸어요. 그걸 지금 이제 400년 됐으니까 정확하게 430년 됐으니까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지금 이걸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죽고 없지만 자 이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시간표예요. 사실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몰라 더욱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주 업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바로의 저항이 갈수록 강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할수록 뭐요? 그 책망은 더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 방해하면 더 하나님 재앙은 더 크다 말이야.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꺾입니다. 장자 재앙.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로를 꺾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재앙을 내려봤지만은 미리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이거 너 안 보내줄 거니까 안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마지막 이 열 번째 재앙 장자치는 재앙을 통해서 꺾여졌는데 어디 꺾였냐 그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바로가 꺾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야말로 이것을 통해서만 사단이 꺾인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팍 꺾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언약을 꽉 붙잡고 이것이 내게 뭐요? 각인 뿌리 체질 되라 그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된 것만큼 여러분 누려요. 된 것만큼 영계전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이여 이 밤에 내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할 사단 공격 전략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데 반응했느냐 이 사실인데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바로의 반응을 통한 사단의 전략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바로의 생각과 마음 판단 다 사단이 조종하고 왜 사단 사람이니까 이때 역사했던 사단의 전략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 조종받는 사람 재앙이요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가 보여주는 반응은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 유형이 나타난 건데 첫 번째 전략 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는요.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가 이 땅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과 분리된 상태에 새롭게 피조물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서 옛 사람, 옛 덜, 옛 습관 여기서 못 빠지게 합니다. 그래 교회 나가 신앙생활 훈련 다 받아. 그런데 이 땅에서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옛 체질 그대로, 옛 덜 그대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도록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사단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 여기에 속게 되면요, 결국은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요.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유리방황합니다. 이 뭐야, 이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유리방황 속에 빠져요. 불신자에게 조롱받게 돼요. 불신자에게 구걸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처음엔 이 땅에서 하라더니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 사단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되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적당히 해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니처럼, 그래 믿는 사람 어디 있냐? 직분을 맡아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막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앞뒤 좌우 봐가면서, 그냥. 남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합의 봐가면서,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런 적당주의에 벗어나서 완전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완전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올인.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근데 신앙생활 대강해요. 무슨 심야기도 나옵니까? 이 신종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옵니다. 뭐 앉아서 유튜브로 하면 되지 뭐. 직분을 맡아 일을 해도 막 대강합니다. 적당한 눈치 봐가면서. 체면치레 정도 하고 하지 뭘 그 올인해가면서 뭐 그냥 희생을 안 합니다. 다 사단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 여름 인생의 기념비가 되고 인생의 간증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게 작품이 그냥 나옵니까? 비슷한데 이게 뭐 작품이요? 특출해야지. 영계 성도 여러분, 적 땅 주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올인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란 말하니까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그래.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소를 섬겨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른 아이들을 남겨두고. 무섭지요?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또 결국은 뭐요? 후대 사역이 안 돼서. 후대 전달이 안 돼서 실패한 겁니다. 이 사사이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응답받았다가 포로됐다가 주야 또 해벽됐다가 또 보냈다. 사이클이 사이클 계속 돌아. 왜? 후대에게 전달 안 돼. 체험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부모로 믿음이 좋아. 근데 자식은 아니야. 후대 전달이 안 됐어. 부모들은 문제 사건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그냥 막 미치도록 교회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그 흉봐. 이그 예수를 저 따로 믿어. 우리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다락방으로 돌아다녀. 가정의 언약을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 어머니 응원할게 기도 후원할게 엄마 화이팅 화이팅 이래 나와야 돼. 아멘. 다 동역자가 돼야지.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데 말로 하다 치면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 그냥 이 그루터기 남은 자 이게 영어로 렘넌트라서 렘넌트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이 어떤 분들 딴 데서 우리 교회 오면 야 용어가 이상한 게 많아갖고 이해가 안 된다. 용어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 요약된 거라니까요. 아멘. 그죠. 렘넌트라면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그 간단하게 해서. 렘넌트 쓰기 싫으면 그냥 후대라 하세요. 그냥 후대. 자녀를 해도 돼요. 청소년 해도 돼요. 청소년 수련회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렘넌트 수련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잡았다. 언약이 왜 다르냐. 같은 청소년이 아니고 언약 잡은 청소년이다. 그 표현으로 렘넌트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가진 자. 뭐 청소년, 같은 청소년입니까? 아들이면 같은 아들입니까? 아니, 같은 중학생입니까? 다릅니다, 언약 잡은 애들은. 그 애들이 누구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에 대한 긍정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영계 누구? 렘넌트. 무슨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내 비록 어리지만 나는 렘넌트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냥 막이나 성공을 하는 것이나 나는 이 시대에 살릴 3단체 이길 렘넌트 수령적 서밋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다르지요. 공부를 해도 다르지요. 말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보는 눈이 다르지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전략, 이게 성경적 전략이에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그것이 렘넌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남겨두고, 아이들만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 뭐냐. 주로께 10장 24절에 나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뀌었죠. 또 양과 소는 남겨두라. 바로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양과 소는 남겨두라. 나머지 너 다 데려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사단의 마지막 공격 전략이 뭐냐? 결국은 물질이었어요. 결국 물질이었어요. 예수님도요, 너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 부분 나오면 이제 본색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30년 동안 건축하면 확장 하다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헌당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금 경제 어렵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또 이 신유 코로나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있어야 뭐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데 더 어렵게 되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경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이 예원교를 지을 때, 예원교를 기상 5m로 조립형으로 지을 때가 언제냐? IMF 때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목동에서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 지었어요. IMF 터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단이 이제 가장 어려운 헌당을 지금 앞두고 우리 모든 권사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물질 부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이 부분 너무 힘들다. 다 여기서 시험 들지요. 물질 뭐 이런 뭐 교도소에 있는 분들 거의 다 돈 때문에 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어? 돈 때문에 돈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전부 돈 때문에. 망가뜨린 그 결론이 뭐냐? 돈이요. 시험 들게 한 결론이 뭐냐? 돈이요. 돈 가지고 사단이 이 부분 가지고 이 마지막 무기로 서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테스트가 뭐냐? 물질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통과예요.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하인으로 서시 바랍니다. 하인으로 부려야지.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제거되면 노예가 돼요, 노예. 그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요. 돈에 대한 노예. 벌벌벌 떠는 겁니다. 돈이랑 뭐 쩔쩔쩔 맨입니다. 장세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물질입니다. 통틀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다릅니다. 우리 영계에서 성도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참된 것인 자, 참된 지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셔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이 되어졌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아무 힘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시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사람들이 위대하게 봐요. 이야, 존경합니다. 이야,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위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 남에게 무슨 뭔가 보이려고 애쓰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들 겸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고지비가 없어요. 하나같이 다들 우리 장로님들 다 그래요. 뭐 하겠다고 설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뭐 그렇게 막 꾼이 없다, 꾼이 없다고. 너무 감사하지. 다들 그냥 겸손하고 하나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하신 거지. 제가 이번 저 특강 때도 제가 남녀 전도회 특강 때 원리스 우리 위원회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바탕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주었어요. 성령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은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위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게 해주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교회 정말 가족된 것 감사하고 모두 다 영기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으며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재앙 여러 문제 사건 오지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을 저질러서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고 괴롭힘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예태를 붙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태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의 모든 순간을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입할 때 하시고 영적 주님의 눈을 열어놓고 영적에 세우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소리하여 하시고 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신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애굽의 모든 신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이혼의 성도들 가는 곳에 우상의 신들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 우상의 신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도록 예틀에 머물도록 창세기 3장에 머물도록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무기력 속에 영적 문제 속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무력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아주 멀리 가지 말라는 이 사단의 적당비를 통해서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직하지 못하도록, 이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찰싹거리는 바다 물결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하루가 가라는 것처럼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 속에 역사하는 네피림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대들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물질 우상, 형상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시국 사천성 이렇게 돼 있는데 선교사님 그 신변을 위해서 뭐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선교사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재앙이 무너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나라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번 재앙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천성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현장과 영혼들 예배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중국 땅에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중국 땅을 저 중국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제2의 영적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딩 신도 식당에 그리고 커피숍 산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비된 전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라이 라마 땅족에 철저히 살려고 있는 종교 귀신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현장의 지역에 문화가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종교 역신의 문화가 무너졌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저 우상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세상 임금을 내쫓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대신과 그리스도 대신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비자 문제와 학교 내외의 문제들이 새로운 기회와 성령의 인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눈물이 담겨있는 현지인과 소수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변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릇대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적하고 높아진 이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러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전자가 동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구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전자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개인을 위한 가정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제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중심에 담겨있는 기도,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 놓고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복음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예원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간 특성으로 영광 돌린 권사들, 권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